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문 공설시장입니다. 대다수 가게가 텅 비어 썰렁한 분위기까지 풍깁니다. 상인들이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한 시간 동안 물건 한 개를 팔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거물 때는 이제 우리 생인들끼리만 앉아서 얘기하고 오면은 뭐 하루 몇천 원씩 팔고 그렇게 들어가요. 제주 중앙지하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줄어 과거 쇼핑 명소의 명성은 오간데 없습니다. 간간이 찾아오는 손님도 오른 물가 탓에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손님이 뜸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 가게들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달 제주 지역 소상공인 전망 경기 지수는 79.6으로 지난달보다 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전망 경기 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 19.6포인트 떨어진 75.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비 감소,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을 경기 악화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연말까지도 이게 연장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죠. 연말에 있는 그 특수 상황도 없을 것 같아요.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는 벌써부터 매서운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